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삼형제를 죽인 요망스러운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삼형제를 죽인 요망한 여인. 옛날 김치골이라는 마을에 김치원이라는 원님이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강림이라는 사령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지 부처님에게 자식을 갖길 바라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연이어 아들 아홉을 얻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 여섯이 후련히 죽고 말았습니다. 세 형제가 남은 셈이었지요. 부부는 세 아들만이라도 무사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한 스님이 지나다가 그들을 보고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귀한 아들이군. 하지만 내일 모레면 죽을 상이야. 그 말을 들은 삼형제는 자신들이 나머지 형제처럼 죽는다니 황망하고 걱정스러웠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스님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스님, 명이 짧다는 것을 알아보신다면 짧은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스님이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고생을 시켜야 합니다. 장사를 내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식의 명을 이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지요. 어머니 마음으로야 자식을 차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이 사정인 만큼 아들들을 도부장수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삼형제는 스님을 따라 절에 갔지요. 우선 부처님께 오래 살기를 빌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 밝은 밤 삼형제는 밖에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도 부모님이 그리우냐? 등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거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연화라는 연못이 나타날 텐데 거기를 지날 때 한 여인이 말을 걸 것이야.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대답하지 말고 응하지도 말고 갈 길을 가야 한다. 알겠느냐? 스님은 기뻐하는 그들에게 엄숙히 타일렀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난 뒤 그들의 보침을 내주었지요. 삼형제는 그렇게 절을 나섰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말한 연못가에 이르렀지요. 삼형제는 연못을 보자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목가에 앉아 쉬면서 목을 축이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연못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디로들 가십니까? 장사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처에 잠을 잘 만한 주막은 없습니까? 그럴 만한 곳은 없지요. 하지만 저희 집에 빈 방이 있긴 합니다. 하룻밤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연못 이웃한 마을에 사는 영선이라는 여자인데 원래 요사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친절하게 나오니 형제는 마음이 동하였지요. 그러나 막내 동생만은 스님이 일러주던 말을 생각하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되어 형들에게 거절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따라가겠다고 우겼지요.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 아무리 우겨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선의 뒤를 따라 그 여인의 집으로 갔지요. 크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지요. 식사를 마치자 피곤하여 잠을 자려는데 영선이 술상을 차려 들어왔지요.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마시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에는 잠 오는 약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영선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탐이 났던 것이지요. 영선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끓는 기름을 그들의 귀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잠든 상태로 그렇게 삼형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스님의 예언을 피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영선은 때마침 동양운 거지에게 송장을 치우도록 하였지요. 보수를 받은 거지는 삼형제의 시체를 연암옷에 갖다 버렸습니다. 삼형제가 죽고 한참 뒤 영선이 연못에 물을 길러 갔을 때 연못에 못 보던 세 송이의 예쁜 꽃이 피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다른 연꽃에 비할 수가 없었지요. 영선은 그 연꽃이 탐이 나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 한 송이 뒷문과 부엌문 위에다 각각 한 송이씩 꽂아주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꽃들은 다른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영선이 드나들 때에는 머리를 헝클어 놓기가 일쑤였으므로 화가 난 영선은 연꽃을 화로에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멈이 불씨를 얻으러 왔는데 때마침 부엌에는 불씨가 없어서 영선은 화로에서 담아가라 했습니다. 할멈은 조개껍질에 불씨를 담았지요. 그러나 문 밖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 불씨를 휙 날려버렸습니다. 불씨는 재와 함께 날아가 버렸는데 조개껍질에는 새 알의 구슬이 남아있었지요. 할멈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영선에게 구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선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얼른 구슬을 받아들였지요. 아유 고마워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할멈도 구슬이 탐이 나서 하나만 줄 수 없는가 청했지만 영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멈이 돌아가고 나서 영선은 구슬을 굴리며 기뻐하였지요. 무척 아름다운 구슬이어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 구슬을 숨긴다는 것이 얼떨결에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입속에 들어간 구슬은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영선은 헛구역질을 시작하였고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구슬 때문임이 틀림없었지요. 과연 달이 차서 그녀는 아기를 낳았는데 옥동자 셋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수군수군 되었지요. 그러나 남이야 무어라든 새 아이들은 영선에겐 귀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재능을 나타내어 열다섯이 되자 과거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지요. 삼형제는 나란히 급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이 환영한 그들이 어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하려는데 그만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원통에 죽을 지경이었지요. 영선은 왜 아이들이 죽은 것인지 원인이나 알아보려고 원님에게 소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에게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지요. 분한 영선은 원님의 집 곁을 지나며
실컷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욕설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기로서는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영선이 욕설이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식음을 전폐하였지요. 부인은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고심하는 이유를 한 나졸에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고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선의 청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가를 의논하였지요. 염라 대왕이라면 혹 해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럼 염라 대왕은 어찌하면 만날 수 있겠느냐? 강림이라면 청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림에게 부탁할 수 있겠느냐? 나졸은 다시 머리를 짜내었지요. 이윽고 한 꾀가 떠올랐던지 원님에게 이러저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틀 뒤 강림이 외삼촌 제삿날이었지요. 원님은 일찍부터 제사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강림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원님은 대뜸 호령하였지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네가 염라 대왕을 모셔오면 살려주겠노라. 갑작스런 일이라 강림은 얼떨떨 하였지요. 도대체 원님에게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짜고짜 당장 죽일 듯이 호통을 쳐대니 원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부대로 염라 대왕을 모셔오겠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원님은 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명주에다 염라 대왕에게 편지를 쓴 다음 이랫동안 기한을 줄 터이니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림은 얼떨결에 데려온다고는 했으나 막연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지요. 강림은 생각 끝에 큰 마누라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큰 마누라는 잠자리에 들어있었지요. 강림이 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입니까? 강림일세. 강림일 리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던 날 밤 보고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자네 난군일세. 그렇다면 결혼할 때 제가 준 얼레빗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창틈으로 빗을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강림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부인은 이야기가 끝나자 불쑥 말을 하였지요. 이래통안으론 염라 대왕을 모셔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지요. 강림은 원님에게 한 달로 기한을 늘려받았습니다. 남편이 관아에서 들어오자 부인이 물었지요. 지금까진 어찌 사셨습니까? 마누라를 아홉이나 정하고 여기저기서 살았지.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부인에게 가서 옷이나 한 벌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염라 대왕에게 가는 길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림은 맨 마지막 부인을 찾아갔으나 옷은커녕 욕설만 실컷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부인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큰 부인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였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서로 정을 섞으며 사셨어요? 부인은 탄식하였지요. 그러더니 손수 옷 한 벌을 짓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서 조왕할멈과 문전 할아범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의 갈 길에 잘 보살펴 달라 함이었지요. 나머지 시루떡은 남편의 점심으로 싸놓았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일러준 대로 길을 떠났지요. 얼마를 갔을까 앞장서 가는 백발의 할멈을 보았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길벗을 하려 해도 쫓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점심때야 되어서야 노파는 한숨을 내어 쉬면서 돌 위에 앉았지요. 강님이 다가오자 노파는 쉬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젊은 양반 점심 욕이나 하게. 한숨 돌리고 나자 노파가 떡을 내밀었지요. 떡을 받고 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점심 일하면서 싸준 시루떡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몰라. 자네 조왕 할멈이라네. 자네 부인이 정성이 지극하여 자네를 도와주기로 하였네.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노파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한 백발 노인이 앞서 가고 있었는데 아까 만난 노파와 같이 매우 빠른 걸음이었지요. 역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얼마 후 다리를 쉬려는 듯 길가에 주저앉았는데 강림이 다가오자 쉬어가자고 권하였지요. 노인은 요기를 하라고 떡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노파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지요. 자네네 문점 하라범일세. 자네 부인이 정성이 가득하더군. 노인은 나머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터이니 서슴치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강림은 노인이 가르쳐준 길을 가니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크고 깊어 보이는지 감히 뛰어들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하얀 개한 마리가 등 뒤에서 왕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자기 몸은 훤한 딴 세계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그는 염라 대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를 한뒤 원님이 써준 편지를 꺼내었습니다. 염라 대왕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라는 것이냐? 자세히는 알수 없사옵니다. 그저 모셔오라고만 했습니다. 염라 대왕은 묻지 않고 함께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구슬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염라 대왕이 구슬 구경하자 하여 그들은 구슬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뜻밖에도 그들을 환대하여 술과 떡 그리고 과일 등을 내었지요. 그들은 사양 안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염라 대왕이 보이지 않아 강림은 다짜고짜 무당을 붙들고 염라대왕을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당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 깃대 꼭대기에 앉아있다네 하였지요. 강림은 염라대왕을 붙잡아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지요. 자네 솜씨가 좋다기에 시험하여 보았네. 그러고는 염라대왕은 아무 날 아무 시에 나타나겠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강림은 염라대왕의 말을 믿었지요. 그는 큰 부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앞집 김서방이거든. 내일 와서 이야기하시오. 날세 강림이라네. 그 사람은 돌아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누라를 보았나? 분명 강림일세. 그러면서 그는 길 떠날 때 부인이 만들어준 옷소매를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부인이 앞집 사는 김서방이냐고 물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집 사는 호라비 김서강은 강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과부가 된 광림의 부인에게 흑심을 품고는 매일같이 찾아와 치근덕 걸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귀찮아서 어떻게 말뜻만이라도 하느라고 3년이 지나면 받아준다고 이야기하며 피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집 김서방은 오늘이야 하고 단단히 벼르면서 찾아왔는데 뜻밖에도 강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서방은 속았다는 생각과 질투심 때문에 그 길로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또, 강림은 염라대왕을 모시러 가지 않고 낮에는 숨었다가 밤이면 마누라의 침방에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님은 강림이 염라대왕을 데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김서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강림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지요. 사령들은 곧 강림을 결박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고얀 놈, 왜 염라대왕은 데려올 생각을 않고 숨어 있는 것이냐? 염라대왕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강림은 염라대왕을 만나기까지의 경위와 모일 모시에 오겠다는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이야기하였지요. 원님은 강림의 말이 미심쩍기도 했지만 약속했다는 그날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우선 강림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그러나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염라대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스러운 천둥이 울리더니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오는 길에 굿 구경 때문에 약속 시간을 깜빡 잊어 부랴부랴 달려오는 길이었지요. 그는 강림을 옥에서 끌어내 원님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사방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갑작스런 하늘의 조화에 겁이나 모두 숨어버린 것입니다. 원님은 기둥 뒤에 숨어 있었지요.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고? 염라대왕의 물음에 원님은 영선의 소장을 해명하여 주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즉시 영선을 붙잡아 드리도록 명하였지요. 영선이 끌려왔습니다. 이런 고얀 계집을 보았나? 네 아들 삼형제가 정말로 너의 자식인 줄 알았느냐? 네가 죽여버린 새 도부장수가 환생했던 것뿐이다. 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죽여버려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지. 그 도부장수는 실은 귀한 집의 자손들이었느니라. 그런데도 반성할 생각을 않고 나까지 오라가라 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도다. 영선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어라고 말 한마디 하기도 전 염라대왕은 영선을 아홉 소에 묶어 능지 처참할 것을 명하였지요. 영선을 벌주고 나서 염라대왕은 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강림은 너무나 똑똑하여 이승에서 살긴 아까우니 저승에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러더니 염라대왕은 강림의 혼을 데려가 버렸지요. 강림은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림이 죽어 있었지요. 원님은 원통이 여겨 후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부인은 혹시 꿈에라도 남편이 나타날까? 초하루 보름이면 지성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거지 광문 이야기. 옛날에 광문이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종로의 저잣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자기네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지요. 그리하여 광문은 구걸을 하지 않고 거지 소굴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느 춥고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지요. 그날도 거지 아이들은 모두 구걸을 하러 나갔는데 오직 한 아이만이 병들어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숨쉬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괴로워 보였지요. 광문은 아이가 불쌍하여 그를 먹이기 위하여 몸소 구걸을 나갔습니다.
광문이 밥을 빌어와 아이에게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그런데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를 보고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오해했습니다. 패거리가 모두 함께 광문을 몹시 때려서 내쫓았지요. 광문은 그들을 피하여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광문을 보고 그 집 개가 놀라 몹시 짖었지요. 집주인이 나와보고는 그를 도둑이라 생각하여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맞아 죽게 생겼기에 몸을 피한 것뿐입니다.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내일 아침 저잣거리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광문의 태도나 말이 믿음이 갔기 때문에 집주인은 광문을 풀어주고는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동이틀 무렵에 다 떨어진 거적을 하나 얻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광문이 궁금하여 광문의 뒤를 밟아보았지요. 집주인이 멀리 보고 있자니 거지 아이들의 시체 하나를 끌고 와서 수포교 아래로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광문이 다리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가져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짊어지는 것이었지요. 광문은 시체를 서문박 묘지에다 묻고는 그 옆에 앉아서 혼자 한참 울다 중얼거리다가 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지요. 광문이 그제야 자초지종을 말하니 집주인이 광문을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지요. 집주인은 광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주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고는 약방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광문을 심부름꾼으로 추천하였지요. 그날부터 광문은 그 부자의 약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방 부자는 집을 나서려다 말고 방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지요. 그러고는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기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후 부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기색으로 나와서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많은 눈치였는데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궁금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뒤 부자의 처조카가 부자를 찾아왔지요. 그가 부자에게 돈을 내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급한 일로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저씨가 안 계셔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않아서 모르셨을 겁니다. 처조카가 돌아간 뒤 부자가 광문에게 몹시 부끄러운 낯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소인벨세, 자네를 의심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네. 부자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문이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 두루 칭찬하였지요. 그 때문에 몇 달이 지나자 한양에서 광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광문을 훌륭한 인물들처럼 여겼으며 그를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을 현명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칭송하고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칭찬하였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언가를 맡아두곤 한답니다. 그런데 광문이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는 맡겨두는 물건 없이도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지요. 광문은 얼굴이 아주 못생겼습니다. 커다란 입은 주먹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였지요.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였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곧잘 추었지요.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넌 광문이 동생이다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광문은 길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우통을 벗어붙이고 나섰지요. 싸움판 한가운데 끼어들어서 뭐라고 중얼대면서 땅에 금을 긋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잘잘못을 판정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우스운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싸우던 사람들마저 웃음을 터뜨리니 어느새 싸움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지요. 광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나이 마흔이 넘도록 상투를 올리지 않고 따은 머리로 다녔습니다. 남들이 장가를 가라고 권하면 늘 이렇게 말하였지요. 누구나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시오. 남자들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추하게 생겼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 하겠어요? 또 남들이 집을 마련하라 권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형제도 없고 처자도 없는데 집은 가져서 무엇하겠어요? 아침에 노래를 부르며 저잣거리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아무 집 처마 밑에나 들어가 잠을 자니 한양이 8만 개가 되는 집이 다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요. 매일 집을 바꾸어 잔다 해도 내 평생 그 모든 집들에서 한 번씩 다 자보지도 못합니다. 한양에는 이름난 기생들이 많았지만 제 아무리 고운 기생도 광문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별 볼일 없이 여겨졌습니다. 일전에 대궐을 지키는 군인들과 곽 관청의 별감들, 대감집 청지기들이 연이라는 이름난 기생의 집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게 술자리를 버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연희에게 춤을 보여달라 청했지만 연희는 미적거리며 선뜻 응하지 않았지요. 그때 광문이 뜰에서 서성이다가 대뜸 술자리에 끼어들어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였지요. 사람들이 모두 즐겁하며 그에게 나가달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광문은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콘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기 무릎을 쳐서 장단을 맞추었지요. 그러자 연희가 일어나 옷 단장을 하고는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 모두 흥이 나서 즐겁게 놀았고 술자리에 왔던 사람들 모두가 그날부터 광문과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집 센 영감. 아주 먼 옛날 아들 셋을 둔 영감이 있었는데 고집이 아주 세었지요. 한번 고집을 세우면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의 길 옆에는 덤불이 있었지요. 이 덤불은 보통 덤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빌었지요.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말끔히 낫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덤불을 오래전부터 받들어 모셔왔지요. 하지만 고집쟁이 영감은 달랐습니다. 덤불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였지요. 덤불 때문에 비좁은 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힐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차도 다닐 수 있을걸? 고집쟁이 영감은 자신의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펄쩍 뛰었지요. 그건 안 됩니다. 병이 나면 어디 가서 빌라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덤불에 사는 도깨비가 알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고집쟁이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람들을 사서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혔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집쟁이 영감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집쟁이 영감이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그러더니 키가 장대같이 크고 머리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고집쟁이 영감이 소리쳤지요. 너는 누구냐? 나는 덤불에 사는 도깨비다. 네가 덤불을 없애는 바람에 우리 도깨비들이 집을 잃었지. 오늘부터 너희 집에 살아야겠다. 도깨비의 청에 고집쟁이 영감은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썩 물러가지 못해. 그러자 도깨비도 지지 않고 소리를 쳤지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 아들을 데려갈 것이야.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고집쟁이 영감이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하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지요. 막내 아들은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막내 아들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다 덤불을 없앴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요. 다음 날 고집쟁이 앞에 다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둘째 아들도 데려가겠다. 도깨비의 협박에 고집쟁이 영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 나는 죽어도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 안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지요. 집 안이 발칵 뒤집혀도 고집쟁이 영감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다음 날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려주겠다. 밖을 내다보아라. 고집쟁이 영감이 방문을 열어보니 도깨비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이렇게 많은 도깨비들이 집이 없어 한대 잠을 자고 있다.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 집에서 살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살 집이라도 지어다오. 도깨비는 고집쟁이 영감에게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나 고집쟁이 영감은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요. 너같이 인정 없는 놈은 처음 봤다. 네 큰아들을 데려갈 테니 그리 알거라. 누구를 데려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고집쟁이 영감이 이 말을 하기 바쁘게 집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아들도 알아놓은 것이지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덤불을 없애더니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군. 쫄딱 망하게 생겼어. 저 집 영감은 아들 셋을 잃고 어찌 살려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고집쟁이는 사랑방에 꿋꿋이 앉아 있었지요. 그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넌 어찌 그리 고집이 세냐? 우리가 졌다. 다른 두 아들은 명이 짧아 우리가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큰 아들도 데려가려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나들은 명이 길어 60이 넘도록 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다. 우리는 간다. 잘 있거라. 도깨비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알아 누워있던 큰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지요. 고집쟁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괴물 잡은 포수. 옛날 용왕에게는 말썽만 부리는 아들 자라가 있었지요. 함지박보다 큰 자라는 백두산 천지에 와서 못된 집만 골라했습니다. 소나기를 퍼부어 마을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산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리기도 하였지요. 나라에서는 용감한 장군을 천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그때마다 쉽게 잡히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온 나라에 방을 써붙였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괴물 자라를 잡는 자에게 벼슬과 상금을 주겠다. 방을 붙인 지 오래되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임금님을 찾아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고? 임금님은 사나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소인은 백두산 밑에 사는 포수입니다. 임금님께서 붙인 방을 보고 왔습니다. 그 괴물은 사냥꾼의 활이나 창 따위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소인도 알고 있어옵니다. 사실 제 동생도 그 괴물에게 죽었습니다. 꼭 해결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안 되었군. 그럼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제 하나뿐인 아들과 가겠습니다. 포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수는 가서 천주의 괴물을 잡아오너라. 그럼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끈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야 어려운 것이 아니지. 임금님은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끈을 포수에게 주었습니다. 포수는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백두산 기슭에 이르렀지요. 백두산에 도착한 부자는 동굴을 찾아서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포수는 이내 잠이 들었지요. 자네는 어디로 가는 겐가? 땅에서 흰 연기가 솟구치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포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괴물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군. 어찌 아까운 목숨을 바치려 하는고?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괴물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포수를 바라보았지요. 장하구나. 괴물은 자라이니 이 낚싯대로 낚아야 할 것이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니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포수가 두리번거리다 눈을 떠보니 구미였습니다. 어? 이건 꿈에서 본 낚싯대인데? 포수는 옆에 있던 낚싯대를 보았지요. 백두산 신령님, 우리 부자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포수는 서둘러 자라가 있다는 곳을 갔습니다. 그때 노루 한 마리가 폴짝폴짝 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포수는 활을 당겨 노루를 잡았지요. 천지에 이른 포수는 노루 뒷다리 고기를 발라내어 낚시 미끼로 썼습니다. 포수는 꼼짝 않고 낚싯대만 바라보았지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미끼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아버지, 저기 사슴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활을 쏘아 사슴을 잡았습니다. 보스는 사슴 고기를 미끼로 낚시를 다시 시작하였지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 자라는 사람 고기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천지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지요. 얘야,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아버지, 빨리 낚싯대를 잡으셔요. 아들은 낚싯줄 끝에 자신의 배를 걸고 물 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수는 아들을 구하려고 낚싯대를 버리고 낚싯줄을 잡아당겼지요. 낚싯줄이 바위에 걸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겼지요. 괴물 자라로구나. 보수는 커다란 돌을 들어서 자라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자라는 대굴대굴 굴러서 다시 천지 속으로 들어갔지요. 보수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세었습니다. 낚싯줄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지요. 꿈에 찾아왔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얼른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보스는 얼떨결에 외쳤지요. 할머니와 보스는 낚싯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힘이 빠진 자라는 슬금슬금 끌려나왔지요. 빨리 자라를 뒤집고 배를 가르게. 할머니가 재촉하자 보스는 자라의 배를 갈랐지요. 자라 뱃속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지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보스는 아들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저리 좀 비켜보게.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는 보스를 밀어버리고 아들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보스는 기뻐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지요. 할머니. 보수가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보수는 아들과 함께 괴물 자라를 짊어지고 임금에게 갔습니다. 임금님은 천지의 괴물을 잡은 보수를 칭찬하였지요. 정말 수고가 많았다. 네 소원은 무엇이냐?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모두 싫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보수의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해보아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임금님은 보수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임금님은 보수가 자라를 낚았던 곳에 제사대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때 마련한 제사대가 지금의 돌무지라고 합니다. 죽은 왕후의 울음소리. 조선시대 문종은 여자 복이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동궁 시절 간택된 세자빈 김씨는 세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녀는 온갖 방법을 써서 세자빈의 채통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일이 발각되어 김씨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세자가 두 번째로 맞은 빈은 순빈이었습니다. 순빈은 세자가 학문에만 전념하고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자신이 부리는 하녀들과 연애를 하다 발각되어 퇴출당하고 말았지요. 세 번째 빈은 후에 왕후가 된
현덕 왕후 권씨입니다. 권씨는 슬기롭고 덕이 있어 세종이 몹시 어여삐 여겼지요. 문종도 권씨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권씨 나이 24살에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안산에 장사를 지내주고 소릉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종 복위 사건으로 인하여 현덕 왕후의 어머니 최씨와 아우가 사형당하고 말았지요. 이 일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였지요. 어느 날 세조에게 죽은 현덕 왕후를 폐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조는 그들의 의견을 따랐지요. 현덕 왕후의 능은 안산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한밤중 왕후의 울음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능 속에서 들렸습니다. 내 집을 파헤치려 하다니 장차 어찌할꼬.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한 스님이 밤중에 들으니 능이 있는 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누가 맡겠느냐? 참으로 원통하다.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스님이 자세히 들어보니 그 울음소리는 바다에서 시작하여 능이 있는 곳에서 그쳤습니다. 얼마 후 말을 탄 병사들이 찾아와서 인부들을 시켜 능을 파헤쳤지요. 이때 맑던 하늘이 금세 캄캄해지고 비바람이 몰려왔습니다. 일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 도망치고 말았지요. 한편 울음소리를 들인 스님이 다음 날 능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이 바닷가에 떠 있었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관을 옮기고 풀을 베어 관을 덮고 흙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밤 세조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지요. 현덕 왕후가 나타나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 세조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 동궁에서 세자가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세조는 몹시 화가 나서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치라고 거듭 명을 내렸지요. 병사들은 관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놀라고 몹시 괴이하게 여겨 그를 지어 올리고 제사를 지낸 뒤 비로소 관이 움직였지요. 관을 꺼내어 바닷가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후 스님이 울음소리를 듣고 바닷가에 관을 옮겨 흙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 밀려온 모래가 쌓여 육지가 되었지요. 몇 년 후 그곳에 풀이 나고 언덕이 되었습니다. 본디 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흙이 높이 쌓인 곳을 가리켜 관이 묻혀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뒤 중종 때 이르러 소릉은 다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중 거지 광무는 얼굴이 못생기고 말 주변이 좋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롭고 정직하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지요. 집도 부인도 없었지만 아무런 욕심 없이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를 잘 배운 사람들보다 못 배운 거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비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